안녕하십니까? 윤주상입니다. 세상 곳곳에는 참 미스테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플로리다와 버뮤다, 푸에르토리코를 잇는 삼각형 해역, 일명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해역을 지나가는 선박과 항공기가 흔적도 없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어떤 장소에만 가면 자주 사고가 나거나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은 풍수지리학적으로 터가 좋지 않은 곳을 피하곤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정말로 안 좋은 터란 존재하는 것일까요? 괴담 속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는 사람마다 좋지 않은 일을 당했다는 불길한 집을 일컬어 흉가라고 부릅니다. 그곳에서 의문의 목소리를 듣고 기이한 일들을 겪었다는 사람들. 흉가에는 정말 귀신이 있는 걸까요? 흉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닌 제작진. 경기도 이천에서 한 흉가를 발견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돼 16년째 흉물스럽게 방치된 아파트였는데요. 인적이 드문 외곽에 위치한 이곳은 이미 인터넷에선 흉가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귀신의 존재를 경험했다는 체험담도 쉽게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제작진은 이 폐아파트에서 기이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고스트헌터 BJ로 활동 중인 윤시원 씨. 그곳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 작년 겨울, 그가 폐아파트에 갔을 때 영상입니다. 갑자기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뭔 소리야 또? 가까워진다. 일단 이 부분이 망치를 두들기는 소리가 좀 많이 들리더라고요, 갑자기. 그리고 좀 더 가보면은 이제 한 6층 정도 올라갔을 때 좀 6층, 7층 정도 올라가서 카메라를 돌리는 시점에서 그 바로 옆에 방을 이렇게 딱 비추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여자가 웃는 소리가 잠깐 잡히더라고요. 분명 여자의 웃음소리입니다. 들으셨나요? 아무도 없는 폐아파트에서 들린 웃음소리. 정말 귀신이었을까요? 제작진은 인터넷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폐아파트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영매사도 동행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을 찾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귀신은 정말 있을까요? 체험단이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자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딱딱거려 오니까. 어? 또 소리 나네? 왜 안 들리지? 소리 나잖아. 또 소리 나는데? 예, 오자마자 났어요. 누가 소리를 낸 걸까요? 다시 발길을 옮기려는 찰나 영매사가 체험단을 불러 세웁니다. 없어. 공포가 없다. 그죠? 좀 더 뒤로 가보자. 고만 가라고. 옛날에 나무가 있었어. 근데 이 공사를 한다고 다 베버린 거지. 어? 그러니까 그 선왕을 말하면은 이 저기를 지켜주는 아마 수호신 같은 그런 분인데 그걸 비웠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죠? 인간 니네들 왜 왔어 여기? 어? 한마디로 그냥 이제 화가 나신 거야. 진짜 이곳에 나무가 있었을까요? 인근 주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실제로 제작진이 폐아파트의 터를 확인해본 결과 예전엔 산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나무를 베어버려서 흉가가 된 것일까요? 영매사와 함께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내 것도 그래요? 내 것도 그러신데? 화면이 왜요? 내 것도 저래요. 그 원래 저 현금 때문에 보통 그러는데 현금이 없잖아 지금. 네,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러네? 뭐가? 내 것도 그래. 나도 줄가네.
어, 줄이 간다고? 어, 네가 또 줄이 가요. 주파수 안 맞. 형광등 밑에 있는데 형광등이 없는데? 형광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누가 불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야. 어, 왜 이래? 그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찾지 마, 찾지 마. 찾지 마. 어디세요? 저기서 막 찍지 마, 찍지 마. 밖에서 기다리던 일행에게 들린 낯선 목소리. 누군가 일부러 촬영을 방해하는 걸까요? 안으로 들어간 체험단이 걱정된 일행들. 급히 제작진을 큰 소리로 불러봅니다. 빈니! 그러나 체험단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뻥 뚫린 고요한 빈 아파트에서 자신들을 부르는 소리가 정말 들리지 않는 걸까요? 네, 무슨 소리 전혀 못 들었는데. 일단은 이런 걸 위해서는 안 들려. 밖에선 찍지 말라는 소리를 들은 일행이 갑자기 구토를 하고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봐, 이거 봐. 거의 다 왔어. 아니, 저 무섭게 저거 흔들고 있어. 누가 흔들어? 아니, 방울. 자신들을 부르는 소리는 듣지 못하더니 방울 소리만 정확히 들은 체험단. 대체 어찌 된 영문일까요? 찍지 마! 아이씨! 그때 구토를 하던 일행이 돌연 제작진을 향해 거친 행동을 보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상황. 피디님! 다시 한번 체험단을 불러보는데요. 피디님 어디 계세요? 피디님! 아무리 큰 소리로 불러도 대답이 없고 나머지 일행은 일단 안전한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바깥 상황은 까맣게 모른 채 한참이 지난 후에야 밖으로 나온 체험단. 부는 소리 안 들렸어요? 잘 안 들렸는데. 전혀 안 들리는데 나오라고? 그 방울 소리만 들렸어요. 하나도 안 들렸어요. 진짜? 하나도 안 들려. 하 이거 방음. 나와 소리 한 번 들었어요. 어떻게 한 번 더 들렸지? 나와 하고 이들을 부른 일행이 있었나요? 카메라를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 갔네. 조금 더 올라간다. 갔네. 정확히 들리는 소리. 나와라고 얘기하던 거 없거든요. 방울 소리도 못 들었는데? 나와라는 말을 안 하고 피디님 어디 계세요? 하고 이런 얘기는 몇 번 했는데 나와라고 말한 일행은 없었습니다. 폐 아파트에서 왜 이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 나 저기서 떨어졌어. 아유 저기서 떨어졌어. 나 저기서 아유 나 좀 어떻게 해봐. 어떻게 해봐. 추락사했다는 영가의 이야기. 제작진은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나갈게. 그리고 또 이제 그 경찰관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게 현지 경찰관 분들께서 여기는 유치권자들이 이제 자주 찾아와서 또 이제 자살을 많이 한다. 근데 여기를 왜 올라가느냐? 올라가서 지나가는 시민이 또 자살을 하는 줄 알고 이제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말 폐 아파트에는 생을 달리한 원혼이 머무는 것인지 더 이상 흉가가 아닌 산 사람의 안식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마음으로 찾아온 아픔을 달래고 그들의 무사 평안을 빌어주는 오늘의 주인공은 많은 이들이 걱정 없이 살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었는데요. 만일 그가 찾아온 이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딘가에서 펼쳐지고 있는 미지의 세계. 세상 어디와도 통하지만은 누구에게나 열리지는 않았던 신비한 이야기. 비밀의 문이었습니다.